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서 탑8이 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메이저 경기죠. 그렇죠. 대난투 메이저. 한국에서는 처음입니다. 나라 간 대결입니다. 거의. 그렇죠. 네. 지금 뭐 나라 각 국가에서 자 내노라 하는 1위들 전부 다 왔거든요. 네, 필리핀, 일본, 그렇죠. 지금 내노라 하시는 선수분들 다 나와서 싸우고 홍콩, 일본, 뭐 필리핀, 뭐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 네, 또 멕시코. 네. 미국은 뺄게요. 네. 일단은 네, 네, 일단 뺄게요. 네. 아무튼 진짜 여러 각국에서 선수들이 놀러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MK 레오 선수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게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 MK 레오 선수 한국에 왔다. 사인 받으러 가자. 사인 받아야지. 그렇죠. 야, 선수관이 꽉 찼어요. 어? 컨트롤러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좋아요. 네, FL 선수. 그렇죠. 자키 선수와 JJ 선수. JJ. JJ. 역시 디디콩이고요. DDD와 디디콩. DDDDD콩. DDDDD콩. DDDDDD콩. 좋습니다. 자, 결국 동물의 왕국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경기 바로 진행하고요. JJ 로켓 선수는 바로 시작하자마자 꺼내서 셋업을 합니다. 바르나냐 고르도냐 누가 이길 것인가. 그렇죠. 아무래도 뻔해노가 조금 더 약간 세대에 좀 껄끄럽죠. 그렇죠. 셋업만 잘해준다. 조금 더 유틸리티가 맞춰야 그렇죠. 아, 바나나 주웠습니다. 그렇죠. 바나나 주웠고요. 위로 던졌어요. 내려오죠. 일단 내가 들고 있는 동안 쓰지 마라. 그렇죠. 이건 내 거다. 네, 내 거다. 그렇죠. 아, 다시 잡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바나나 못 꺼내니까 아무래도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바나나 못 꺼내면 좀 거시기 하고 있네요. 디디콩이 바나나 없으면 약간 불안 증세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막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잉클링이 잉크가 없으면은 뭔가 손이 막 발발 떨려. 아, 미치는 거죠. 그렇죠. 얼른 잉크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디디콩이 바나나를 못 꺼내면은 손이 덜려 떨려. 잉크가 폭탄을 난사를 틀고 있어. 그렇죠. 손이 덜려 떨려. 네. 그렇죠.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좋아요. 바나나 다시 죽었고요. 땅콩으로 견제해줍니다. 일단은 JJ 라켓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현상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 헤비 캐릭터 오 바나나로 도루를 관찰할 수 있네요. 그런 척 말하네. 바나나가 그렇게 강했나요? 빈껍질인데요? 그러니까 빈껍질이 지금 저거 그러게요. 다시 덩어리보다 강하다 이건가요? 그러게요. 아! 공중 뒤공격! JJ 로켓 선수의 점프를 정확하게 읽은 자키 선수 뺏겨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뻔해놓 꺼냈지만 지금 최대한 이득을 깔아놔야 돼요. 그렇죠. 아, 뻔해놓 다시 아, 바나나 뺏어갔어요. 다시 잡았어요. 화나요. 내꺼야. 내꺼야 어디서. 그렇죠. 하지만 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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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 뺏었어요. 아 이거 바나나 내 건데. 아 진짜 화나거든요. 어 지금 바나나 다시 디디콩 JJ 선수가 다시 갖고 있어요? 없어지죠? 아 이 플랫폼 혹시 그 플랫폼 아니군요? 그 어? 인디콤보 나오는? 아 그 아 뻔해너 던지고 막 업이었어 그 아 오늘 한번 나옵니까? 어 설마 가능한가요? 지금 그래도 JJ 로켓 선수가 한 수 가져가면서 그래도 상황 나름 따라잡은 상황이에요. 네 아직은 아 하지만 도르고랑 옆 그 도르고랑 망치 같이 맞아버려가지고 91%가 돼버렸거든요. 방금 공격에서 바나나를 집어갔습니다. 그렇죠. 꺼내 다시 꺼내 주고요. 꺼내 너 누구 거야? 내 거다. 안 돼. 그렇죠. 바나나 쟁탈전. 그렇죠. 꺼내 너 쟁탈전 좋습니다. 아 꺼내 너 가져갔어요. 좋습니다. 아 던졌어요. 도르고. 어 바나나 반사. 야 바나나도 저렇게 반사하네. 어어. 야 좋아요. 바나 잘 던졌죠. 상대 구르는 거 잘 캐치했어요. 어 따라잡고 있어요. 그렇죠? 아 저 절벽에 있는 뻔해너 저거 대난투 통해서 와 또 뺄게요. 공중 뒤공격으로 또 킬을 내주면서 지금 또 자키 선수 조금 한 스톡 지금 더 여유를 가지고 있어? 네. 야 이 정도면 거의 되게 여유로운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죠. 퍼센트도 지금 비슷해졌고요. 와 지금 또 뻔해너 지금 완전히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75% 대 79%죠? 아 제지 라키 선수 살짝 강하게 제테머 다시 한번 제테모 차지를! 아, 절벽 잡았습니다. 아, 이거 멘탈 공격까지 이렇게. 그렇죠. 잡히고, 뒤로 던져지고, 뻔해너 잡아서 땅콩으로 견제하고요. 뻔해너 없어졌습니다. 잡히고, 아, 언제 또 뒤로 던져고 와, 공중 뒤공격은! DI를 정말 잘했어요. 자기 선수! 오른쪽으로 DI 한 거를 이제 네. 왼쪽으로 JJ 선수가 테크 체이싱을 했기 때문에 네. 다시 왼쪽으로 가면서 공중 주립 공격으로 킬을 내버린 상황이었죠? 이거는 보기 힘들어요. 이런 상황을 어디서 봐요? 이거는 진짜 JJ 라켓 선수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 놓쳤네 하고 말지. 네. 공중 배치기 맞고 에이 맞는 순간 아! 어. 큰일 났다!
아, 이 느낌이죠. 진짜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승패가 갈립니다. 그렇죠. 찰나의 순간에 승패가 갈려버렸죠. 다시 한번 캐릭터 배경은 없고요. 디디콩 대 킹 디디디. 디디디 디디콩이죠? 킹 디디디디. 그렇죠. 킹 디디디디콩. 오, 발음 정확하신데요? 킹 디디디디디콩. 좋아요. 아, 좋습니다. 역시 전부 보스. 역시. 역시 나야. 아, 맵은 전장 픽해주신 JJ 선수고요. 더블 돌이야. 어떤 팀이지? 벌써 누군지 알 것 같네요. 아유, 벌써 누군지 가벼우네요. 그렇죠? 자, 이제 그렇죠. 바나나 다시 계속 뺏고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바나나를 최대한 탈환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뻔해서 던지고 공중 앞공격. 이걸 오히려 바나나를, 남의 바나나를 자기의 공으로 쓰고 있는 자키 선수죠? 그렇죠. 어? 남의 걸 뺏어가지고. 그렇죠. 먹어주고요, 뱉고요. 꺼내노? 어, 그냥 뒤에 꺼내냈으니까 괜히 답답해요. 어, 대쉬 공격 맞았어요! 대쉬 공격 맞았어요. 대쉬 공격 저거 그 셋업 중에 이제 상대방 네. 그 랜딩 렉을 잡는 셋업이 있고요. 네. 2프레임을 잡는 셋업을 제가 두 가지 봤는데요. 네. 지금 상대방의 랜딩 렉을 정확하게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와, 진짜 저 배치 같은 경우는 달려가서 빵!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네. 그 타이밍 잡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맞추기 정말 어렵죠. 그렇죠. 지금 하피 바나나 위에 퍼센트. 오, 좋아요. 바나나로 잘 맞췄고요. 먹혔죠? 너무 우세해요. 그렇죠. 지금 자키 선수 가볍게 이기고 있어요. 지금 또 한 번 백기에 들어가면 지금 스턱이 날아가거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디디디 백기어가 여가 빠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디디 백기어가 정말 빨라요. 아! 방금 또 뺏겨 들어갔으면 그렇죠. 위험했죠. 많이 위험했어요. 고르고 던져놓고 잡혔어요. 아래로 던지고 공격 들어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역시 디디콩 빨라요. 복귀가 역시 디디콩이 움직이는 모든 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 살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거는 DI를 해냈을 때 공중 회피를 해서 오히려 죽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공중 회피 같은 경우에는 살짝 더 뒤로 밀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DI 일반 DI를 했을 때보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그 날아갔을 때 그 이동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복귀 깔끔하게 했고요. 아, 역광 공격.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 이거 야, 오히려 넘어가서. 그렇죠. 이거 JJ 로켓이 JJ 로켓 선수가 자주 사용하는 셋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상대방 크로스오버 위특 쓰기로 크로스오버 하는 그렇죠. 잡히고 앞으로 날려주면 킬.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2속 대 1속이고요. 31% 대 10%. 바나나를 그렇죠. 바나나 먹고 뱉었어요. 복귀했고요. 바나나 던지고요. 앞 스매시가 아니고 아래 스매시였네요. 일단은 데미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뻔앤으로 계속 상대방 압박하고 있는 JJ 로켓 선수인데요. 차키 선수는 오히려 지금 그 뻔앤으로 역이용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예, 오히려 JJ 선수가 지금 바나나 때문에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JJ 선수가 오히려 지금 뻔앤 때문에 지금 답답하거든요. 뻔앤 던지고 앞서면 씨. 굉장히 네어에서 백기어 콤보. 야. 그렇죠.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던져놓고 제트에 슈퍼암 활용 완벽했습니다. 상대방 기상공격 씹고 파워암으로 저렇게 뚫고 가면 그렇죠. 이제 남은 싱글은 한 경기 남았습니다. 진짜요?